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골이 완치훈련입니다. 네, 코 고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코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냐면요, 이 목 안에 목젖은 다 아시죠? 네, 이 목젖 주위에 목젖하고 목젖 주위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두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연한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숨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떨리는 거죠. 네, 이 떨릴 때 나는 소리가 이제 바로 코골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낮에는 코를 안 골아요. 낮에 코 고는 사람 봤어요? 네, 이게 밤에만 코를 곤다는 거예요. 왜 밤에 코를 골까요? 네, 혹시 이게 의문인 분들, 네, 밤에 코를 고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요, 이 목젖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두의 그 고골제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작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밤에 왜 그게 작아지느냐? 네, 그 밤에 작아지는 이유는, 예, 밤에 이 근육이 이제 낮에는 다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구멍, 목구멍을 그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낮에는 긴장되어 있다가 밤에는 우리가 수면 시에는 그 긴장이 풀립니다. 네, 긴장이 풀리니까, 예, 그게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좁아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은, 누워있는 자세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속이기 때문에, 어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게 열리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근데 누워있으면은, 그 목젖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가가지고, 목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코골이 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제 입안을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목젖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네, 그리고 목젖 주위에 왜 편도라고 있죠? 네, 편도라고 양쪽에 달려있는 것도 이게 이제 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가 막힘 할 때 이게 코가 막히는 이런 증세가 있기도 합니다. 이 코골이 처음에는 이제 코골이만 있다가요, 더 진행된다고 할까요?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 따로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면서 호흡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이제 들리냐면요, 이제 코를 골아요. 드르렁 드르렁 이제 코를 골다가, 제가 좀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은, 드르렁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뭐 10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30초, 더 심한 경우는 뭐 1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요, 정말 숨 넘어가는 것 같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보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근데 잘 안 일어나요, 이럴 때는요. 이게 깊은 수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더 사실은 끔찍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잖아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밤마다 일어나는, 거의 밤마다 일어나죠. 예, 그러면은 수면 호흡이 이제 호흡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산소 공급이 안 되죠. 몸 안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뭐 다른 데는 산소 공급이 뭐 몇십 초 또는 뭐 1분 안 됐다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잠을 잘 못 잤다, 긴 시간 잔 것 같은데, 나는 긴 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깼을 때, 네, 산소 공급이 안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두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증세라면은 이게 점점 이제 오래 지속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게 어디겠어요? 심장이잖아요. 네, 심장이 더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병이 생기죠. 또 혈압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요. 수면 부족,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의 이제 아주 심한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수면 다원 검사라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자면서 코를 고는 소리라든지 뇌파라든지 아니면은 기도 속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넣어가지고 산소가 잘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다 한꺼번에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죠. 뭐 관찰에서도 금방 아는 건데 기계적으로도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무슨 치료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호흡기라는 겁니다. 네, 양압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잘때 코에다가 이렇게 꽉 끼는, 네, 꽉 끼는 마스크를 하고 자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호흡기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가 수술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두 가지 치료입니다. 네, 다른 치료보다도요. 그런데 이 호흡기를 하신 분들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잠을 더못 자요.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잤는데 이거 차고 자려니까 잠을 더못 자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해야 될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사람이 정말 길게 하는 사람이 뭐한달 한다 그럴까요? 네, 며칠 하고는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호흡기의 현실이 되는 거고요. 수술은 또 어떠냐? 그거 수술도 이게 목을 수술하는 수술이니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고통, 비용 뭐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반짝해요. 이제 목젖도 잘라내고 하여튼 기도를 넓혀주는 목구멍을 넓혀주는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끼어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재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치료들이 이게 근본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원인을 고친 게 아니고 결과를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완치훈련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다. 결과보다는 원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수면무호흡증 코골이의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같은 이유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1번이 힘듦과 지나침이에요. 힘듦은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 지나침은 나는 뭐 힘들다고 안 느끼거나 아니면은 즐겁다고 느끼는데 내 몸이 지나치는 것, 이게 지나침이죠. 첫 번째가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예민한 몸만. 네, 내가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더 심합니다. 내가 또 긴장됐을 때더 심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체중입니다. 네, 체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물론, 이렇게 100% 비례하진 않은데요.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은,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은,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네 번째 이유가 술입니다. 네, 술을 마신 날, 술을 안 마신 날, 이게 차이가 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물이거든요. 약물은 이제 아무래도 이 근육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게 이제 신경안정제 또는 수면제가 이제 오히려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라든지 기침약 또는 항알레르기약 이런 것들도 이 근육의 작용을 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아셨으니, 네, 완치훈련도 또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항상 기본은 세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내 몸만 회복훈련, 두 번째 숙면훈련, 세 번째 둔강훈련입니다. 내 몸만 회복훈련, 네, 이제 귀가 딱하게 들으셨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훈련을 포함해서 뭐일 놀기 이동 뭐 모임 모든 걸다 포함해서 하루에 10% 기력을 남기기. 네, 그러려면은 쉬면서 숙면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는 안작이죠. 네, 그래서 내 몸이 알아서 숙면을 취하게 하기. 그래서 훈련 자체는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밤에는 쉬면서 안자기. 네, 그렇지만은 졸리면 누울 수 있게 이래서 내 몸이 숙면을 취하게 하기가 이제 숙면 훈련이고요. 둔강 훈련은 이것도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네, 나를 민감하게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반대로
행동학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술은 뭐, 안 마실수록, 적게 마실수록 즉시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딱 금주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금주하시기 어려우면 이제 절주를 하는데, 이게 말이 절주지, 한번 이제 술을 들이키기 시작하면은 이게 절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로 이게 절주를 하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금주는 차라리 되는데 이 절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절주를 하는 방법이 술만입니다. 네,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시고 안주하고 술만 먹으면 잘 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술만 마신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대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술만 마시는 겁니다. 안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네, 어뜻 들어보면 몸에 되게 해될 것 같잖아요. 해보세요. 되게 이익이 됩니다. 저절로 절주가 돼요. 그리고 최악이 뭐겠어요?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이게 최악이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만도 괜찮은데 그 하나만이 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요, 해보세요. 줄이면 줄일수록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경안정제, 수면제, 감기약 다 정말 필요 없는 약들이거든요. 네, 증세는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 복용을 해보세요. 네, 증세 회복보다는요, 증세 개선보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의 부작용이 더 큰 거죠. 네, 끊어가시는데요. 뭐 처음부터 바로 끊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횟수를 줄여가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여가든지 그걸 갖다가 뭐 1주, 2주 또는 한 달 사이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가면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줄여가잖아요. 줄인 만큼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체중 감량입니다. 네, 체중 감량은요 일단 5kg만 빼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5kg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상 체중으로 가겠다, 적정 체중으로 가겠다 이러면 뭐 10kg도 빼고 15kg도 빼고 20kg도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생각만 하고 계획을 하면은 맨날 똑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5kg 빼기는 할만하지 않아요? 얼마만에 5kg 빼기냐면은 1개월 만에 5kg 빼기입니다.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를 함께 해도 되고요. 네, 첫 번째 방법이 닥터유의 1주 1kg입니다. 네, 닥터유의 홈피를 보시면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거는 뭐 더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요. 단순한 방법입니다. 한입 한 모금이라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먹든지 간에, 물이 아닌 뭘 먹든지 간에, 음료가 됐든 뭘 먹든지 간에 음식 한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음식 한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거를 한 달 동안만 하는 겁니다. 일단 며칠만 해보세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금방 알 테니까요. 아유, 밥 먹으면서 물 마시는 건 몸에 안 좋다.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음식이 조악했을 때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음식 먹을 때는 물을 안 먹는 게 맞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다 몸에 영양이 넘쳐나잖아요. 네,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물 마신다고 음식 소화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되죠.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입 한 모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닥터의 1주 1kg 그리고 한입 한 모금을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네, 5kg만 빼보세요. 당장 아까 호흡기 뭐 수술 이런 거 고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완치하는 방법, 이거 다른 병 완치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뭐 고혈압을 완치한다, 뭐 비만을 완치한다, 뭐 당뇨병 완치한다, 뭐가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겠어요? 다 모든 병의 원인이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병의 원인 치료만 하면은요 다른 병도 한 꼴에 다 고치는 거죠. 알고 보면은요. 또 덤이 있어요. 네,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더 건강해지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100세 살 내 몸을 이번에 만들어가는 거죠.